안녕하십니까, 최종입니다. 네, 오늘은 레고 마인크래프트 2171 마구간 과 2159 습격차 전초기지입니다. 칭. 자, 먼저 마구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구간은, 아이고, 이만 조금, 여기로 가 있어. 네, 마구간. 마구간은, 네, 레고,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일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이거, 마구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진 않고,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네, 그리고 여기 말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말, 검은 말, 스켈레톤 말. 요 스켈레톤이, 인첸트를 하고, 요 녀석을 없애러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요 녀석은, 스켈레톤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뒷편을 보시면은 여기 말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것도 있고, 요 넘어가는 거 밀도 있고, 요 스켈레톤이 스켈레톤 말을 타고 갈 수 있는데, 스켈레톤을 잡으면 얘도 나중에 탈 수 있게 돼요. 요 여기도 마구간이 있는데, 요 말은 마구간을 탈출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먹이를 주는 모습도 보여 있고요. 여기는 피규어가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하면은 피규어, 사람 피규어 하나, 그리고 말 피규어 말 두 세 개, 그리고 스켈레톤 하나 들어가 있고요.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얼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칼 주위. 자, 여기를 뜯고. 네, 됐습니다. 자, 이 한번 쏟아 부어버려. 우와. 자, 아이고, 오메. 일단 바닥에 넣자. 자, 1번 봉지, 2번 봉지. 이거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스톱모션 스피드 때랑 똑같이 스톱모션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마구간 완성! 아이고. 짜잔. 자, 마구간 일단 살펴보면, 문이 이렇게 열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요 애기말도 이렇게 두고, 두고, 이렇게 닫고, 여기 삼지창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꽂아주고, 아이고. 이거를, 따다다다다다, 뽁, 뽁,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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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물양동이로 이렇게 물을 주고, 요걸로 먹이를 주는 그런 식이에요. 자, 여기 설명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홍보 같은 게 2117 이렇게 마구간 있고, 막 펜트하우스였나? 뭐 하우스 있고 마인크래프트 레고로. 자, 하지만 이게 일단은 요건 여기까지 설명 끝이고, 자, 다음 레고 가볼게요. 중 요 레고는 조금 뜨고. 자, 다음은 아이고, 21159. 네, 21159. 자, 21159. 그, 습격자 전초기지.
스켜차 전초기지는 원래는 여기 큰 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요 녀석 요 철골렘 가두는 거랑 요 허수아비 그리고 요 나무 이런 것만 해놨고 요 양은 지금 그래도 여기 싸우는 전투를 지켜보는 그런 용도인 것 같고 자 여기 뒤에를 보시면 스킬렛 네 철골렘이 항상 이렇게 악당하면 뻥뻥 이렇게 던지는 이런 모습도 표현되어 있고 양은 요 캐릭 피규어가 또 뭐 해주는 거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합체 시켜줄 수 있고 여기 TNT 뻥 철골렘이 튀어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피규어 하나 그리고 철골렘 여기 여기 피규어 그리고 우민 둘 그리고 양 자 그럼 이 녀석도 얼른 뜯어볼까요? 가자 아까 주의 해드렸으니까 꼭 우와 끝이에요 자 1번 설명서 2번 3번 그리고 아, 설명서를 공지 설명서 그렇군요 자 그럼 이것도 스톱모션 영상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도 있고 그리고 요렇게 합체가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체할까요? 이렇게 또 합체가 가능한 것 같. 네, 이렇게 또 합체가 가능한데. 자, 요거는. 또 능력이 또 있어요 이거 일단 철골렘을 여기다 가둬놓읍시다 철골렘을 갇혔어요 못 나가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요걸 딱 눌러주는 순간에 이 철골렘이 다시 이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오 됐다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문이 이렇게 넘어져야 되는데 철골렘이 등치가 너무 큰가 봐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원 투 쓰리 됐다 빵 하면서 얘가 이렇게 떠나오는데 얘가 이제 여기 있는 우민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빵 공격하는 거고 자 일단은 처음에 만들었던 요건 요 녀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든 거 살펴볼 시간이죠 자 왁 아우 카메라를 실수로 쳤더니 잠시만 자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야 자
오케이, 대충 이 정도 됐고요. 잠시만요. 자, 일단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문 열리고, 아이고, 이거 쿠션 만들어놨다, 기껏 만들어놨다. 쿠션은 없어요. 자, 여기 다이아몬드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말갑옷을 입은 말인데, 파란색 페인트 칠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주황색 고리도 잘 되어 있고, 눈도 꼬리를 검정색 요걸로 줬고, 요거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말을 살짝 이렇게 딱 치면 와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여기 검은 말. 자, 검은 말. 검은 말은 얘처럼 이렇게 블루말 그 다이아몬드 말갑옷을 입은 말처럼 잘 이렇게 접혀지진 않아요. 일단 제가 말을 기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말을 처음 만들어 보는 거여서 와, 느낌이 다르네요. 꼬리 붙어 보기. 자, 떼고. 자, 다음은 여기 스켈레톤 말. 스켈레톤 말도 당연히 처음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제품에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스켈레톤 말. 요거 얘는 이제 돌아갈 수 있네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스켈레톤을 이렇게 딱 탑승시킬 수 있는 있고요. 자, 일단 그다음 스켈레톤 이렇게 탑승시킬 수 있고, 스켈레톤 봅시다. 스켈레톤도 제가 처음 만들어 봐요. 마인크래프트 레고를 많이 구입해 본 적이 없어서 스켈레톤 레고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생각보다 요런 느낌이군요. 항상 유튜브나 영상에서만 보는 스켈레톤인데, 레고. 봐. 인첸트 헬멧도 이제 한번 볼게요. 왜안 빠지냐? 오케이. 이게 원래 해골이고, 인첸트를 딱 이렇게 쓰는 건데, 다른 유튜브한테 써도 돼요. 꼭 해골한테 치즈시나 이렇게. 여기 삼지창. 올해였나 작년 이거 올해 나온, 근데 삼지창이 또 있대요. 2021년 신제품인데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조금 된 친구인데, 삼지창은 이렇게 던지면은, 삼지창을 이렇게 던지면은 얘가 이렇게 탁 박혀요. 예를 들어 스켈레톤한테 실험 대상으로 쓰는데, 얘가 이렇게 탁 해도, 탁 하면 얘가 이렇게 딱 튕겨져 나가면서 이렇게 탁꽃 박혀, 이렇게. 그 사이에 이 녀석은 계속 공격할 테고, 얘는 다시 이걸 자수 공격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곡간을 보겠습니다. 마곡간 여기에는 이게 꽂혀 있는데, 그 박스에서 살펴보시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만들 때는 여기다 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굳이 일단 두시기 싫으면 빼서 두셔도 되는데,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좀 원래 두는 데다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황금 그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자, 요 황금 당근은 금이랑 금괴 몇 개랑, 네, 어쨌든 그금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거, 그거를 한 당근 하나 두고 한 두두두두두 한 8개인가 그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일반 당근, 이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냠냠냠냠. 자, 요건 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밀. 여기 두 개도 여기 더 있는데, 밀.
위는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는 여기다 두고 하나는 여기다가. 밀도 이거 나중에 이거 캐면은 진짜 이 전초덤이거든요. 아직은 정확히 말하면 전초덤인데, 전초더미를 캐면은 밀이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인가 한 서너 개. 요즘 마크지 않아서 어쨌든 네 여러 개 좀 나오는데 그걸로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블로그 한 9개 정도 조작 이렇게 따다다다다 둬서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거 무량동이. 무량동이는 그냥 양동에다가 이 파란색 블록을 딱 꽂아서 할수 있는 거고요. 손잡이고요.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이쪽으로 좀 오시면 잠시만요. 이쪽으로 조금 오시면 여기 요거는 말이 이렇게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 같습니다. 요것도 같이 점프 점프. 이 지붕은 역시 농장처럼 그 노란색 블록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아이고, 노란색 블록으로 표현을 해준 게 전부 다 지붕 날아갔어요. 지붕이 날아갔다. 네. 아이고, 뭐 흘렸네. 아이고, 저 이제 이거 시간이 별로 없어져서 이거는 아까 대충 살펴본 건데 요 전초기지 빠르게 설명할게요. 1분에 2분 뒤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 철골렘을 여기다 가둬놓을 수 있고요. 양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철골렘을 여기다가 아까처럼 다 가둬놓고 요거를 땅 부셔버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호박 하나 있고 나무 있고 지붕 이렇게 대충 이런 게 있고요. 허수아비 이렇게 있고. 아까 저거 설명할 때 저는 자세히는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우민 들어가 있어요. 우민을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우민도 처음 만드는 거 본 거고. 그 아까 그 방패, 이 방패도 아이고 요거 2020년에 새로 나온 거. 네, 2000 조금 이것도 됐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장난감과 게임을 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